빵. 내가 바로 생명의 빵입니다.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.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못마땅했어요. 저 사람 얘기 들었어? 뭐라는 거야? 내가 잘못 들은 거지? 아니 맞아.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래. 저 사람 아버지가 요셉 아니야? 마리아가 어린 나이에 낳은 아들로 알고 있는데. 그니까 말이야.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헛소리.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한가요?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입니다. 하느님 이야기를 잘 모르나 본데 성사를 읽어보라고요. 예언서라도 아시나? 예언서에 그들은 모두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. 누구든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나에게 옵니다. 자꾸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럼 하느님을 본 적이라도 있어? 하느님께로부터 온 사람 말고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지요. 정말 잘 들으세요.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. 내가 바로 생명의 빵입니다. 여러분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. 자꾸 당신이 살아있는 빵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요? 빵이라니? 내가 줄 빵은 곧 내 살입니다.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입니다.